콜라보 하나 보네. 피자 알볼로 콜라보. 최근에 날개 있잖아요. 그 트위치 쪽에서 아마존 프라임 구독하면 주는 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아마존 프라임 그걸 구독을 하면 날개를 줬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아마존 프라임을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사실상 구독권을 따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날개 이벤트를 어떻게 할까 좀 의문이 들었었는데, 피자 알볼로랑 콜라보를 하나 보네요. 근데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왔고, 2023년 4월 6일 1시에 공개된다고 하네. 이것도 좀 인기가 많을 것 같네, 지점마다. 블루아카이브 미식버거 같은 경우도 사람들 되게 막 많이 주문하고 먹었다고 하는데, 원신 같은 경우는 팝업스토어도 그렇고 세비썸 때도 그렇고 생각보다 인파가 많이 몰려가지고, 뭐 G스타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거 보면 이 알볼로 콜라보도 되게 사람들 많이 몰릴 것 같긴 한데, 플라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면 날개겠지. 근데 여기에 우리의 명예기사 여행자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콜라보 지점에 직접 연락을 취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유도하는 등 영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 믿어라고 하는데, 여기도 원활한 이벤트 개최를 위해 이벤트 상세 공지 전 발생한 해당 콜라보와 관련된 모든 허위 사실 일체에 대한 유포를 엄금하며 적발 시 피자 알볼로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 허위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냐면, 예전에 누가 페이몬 가지고 페이몬이 쏜단가 뭔가 그걸로 한번 낚아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기로서 뭐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때 한번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좀 엄중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어떤 식으로 주려나? 피자 하나 시키면 쿠폰 주는 형식으로 주려나? 예전에 향연의 날개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권 2개월치인가 그거 사면 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피자 한 판에 날개 하나면 썩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피자 한판 시켜 먹고 날개 받는다고 하면 그냥 피자도 먹고 날개도 받고 하는 거니까. 이건 또 뭐야? 뭐냐? 원신 신규 픽업캐 뮤뮤뮤뮤 이거 다이루크고 이거 각청이고 신호부에다가 방랑산에. 낮에는 매우 조용하지만 밤에는 엄청나게 활발한 고양이다. 다크 히어로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이루크랑 똑같네. 만우절이라고 이거 올렸나 보다. 영상 버전은 뭐야? 와, 다운와이너리 부금이 나오네, 심지어. 근데 다이루크 진짜 우리가 아는 다이루크의 특징을 제대로 잡았긴 했네. 이 배지눈, 이 특유의 배지눈 있잖아요. 이게 만화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인게임 내에서는 배지눈이란 말이야. 근데 이 배지눈 특징을 그대로 잡아가지고 여기 만우절에 넣어놨네. 이건 다이루크고, 요거는 자주 거리를 순찰하는 성실한 고양이다. 이건 각청 아니야. 황금새우불 여기 있는 거 보면 이거 각청이잖아. 이거 뭐 장식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이게 가장 크네, 황금새우불이. 각청이 제일 좋아하는 게 황금새우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적혀있는 건다 비슷하네. 날렵하고 지혜로운 동물, 타고난 우아함과 긍지를 지니고 있다. 원신이 원래 이런 거잘안 했었는데, 원래 만우절 이벤트 같은 거 하나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좀 챙기네. 너무 안 챙긴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 그 다음이 신호부였나? 당찬 몸짓에 조용한 분위기를 풍기는 고양이다. 마스크랑 뒤에 저 울림풀고리 단도 들고 있는 거 개웃기네. 아니 근데 이게 특징이 좀잘 나온 게, 여기 시노부 같은 경우는 단호하게 냥냥거리잖아요. 근데 다이루크 같은 경우는 존나 귀찮게 막 점점점 이렇게 찍혀 있고, 각청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정신없이 막 와우와우 막 존나 정신없이 막 이렇게 적혀 있잖아. 말 개많은 것처럼 보이지. 특징을 잘 잡았네. 시노부 이거 발바닥이 보라색인 거야 뭐야? 근데 시노부 컬러가 메인 컬러가 보라색인 거 아닌가? 각청이랑 겹쳐가지고 보라색으로 안 하고 초록색으로 했나? 머리가 초록색이라서. 마스크랑 저 꼬리는 표현 잘 해놓긴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방랑자인가? 메롱하고 있는 거 봐. 꼴 봤네. 근데 얘는 이거 말고 고양이 버전이 원래 있잖아요. 동화에서 나온 고양이 버전 있잖아. 이거랑 똑같나? 좀 다르게 생기지 않았나?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좀 다르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방랑자 아니랄까 봐 똑같이 메롱하고 있는 거 꼴받긴 하네요. 항상 혼자 다니는 고양이, 사람을 무시하고 난다. 어우 싸가지. 그냥 고양이여도 싸가지가 없네. 딱이네 명만 나온 건가? 다이루크랑 각청이랑 시노부랑 방랑자. 얘들이 나온 이유가 뭐지? 그냥 고양이로 변환시키기에 가장 좀 알맞은 애들이라서 그런 건가? 지역별로 그 지역마다 고양이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하나 골라서 바꾼 건가? 그럼 다이루크가 왜
얘가 고양이랑 어울리나? 각 지역별로 한 명인 것 같긴 해. 지금 이거 다이루크가 몬드, 각청이 이제 리월, 시노부가 이나즈마, 방랑자가 수메르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이해가요. 방랑자 같은 경우는 이해가. 방랑자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 게 얘는 원래 고양이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얘가 나오는 건 별로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 미와 얘기하면서 고양이 모습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동화로 뭐 이모티콘도 있고 심지어. 그리고 뭐 시노부 같은 경우도 굳이 이나즈마에서 고양이로 변할 만한 애가 누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시노부밖에 없는 것 같긴 해. 뭐 라이덴이랑 미코를 그렇게 변하게 할 것도 아니고, 코코미는 고양이보다는 물고기 이미지가 강하고, 후조사라도 탱구라서 좀 변하기 그렇고, 딱 시노부가 어울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메르랑 이나즈마까지는 어느 정도 좀 납득이 가는 고양이 선정이야. 각청은 이것도 이해가요. 왜냐면 각청은 머리에 드릴이 있잖아요. 그게 약간 고양이 귀같이 생겨가지고 얘도 이해는 가. 그래서 얘도 고양이 화를 하면 그렇게 막 이상하진 않아서. 그러면 이제 세 나라까진 다 이해가 가는데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몬드의 고양이로 그렇게 표현할 인물이 다이루크밖에 없었나? 디오나는 고양이 화를 할 게 아니라 그냥 고양이잖아. 케이야 고양이요? 근데 케이야 고양이 생각보다 어울릴 것 같긴 해. 윤나 능글능글 맞아가지고. 고양이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능글능글 맞은 거. 벤티는 안 돼요. 벤티는 고양이 알러지 있어. 벤티는 고양이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고양이로 변하면 죽어요. 얘. 리사는 고양이라기보다는 약간 나무늘보과 아닌가? 약간 지식이 뛰어난 나무늘보 약간 이런 거 같은데. 딱히 막 고양이에 어울릴만한 인물이 몬드에 없긴 하네. 인물이 딱히 그렇게 막 없는 거 같긴 하네. 바바라나 진이 고양이에 그렇게 어울리는 상은 아니고, 노엘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 로자리아도... 아 로자리아가 근데 이미지로 보면 딱 맞긴 한 거 같은데, 약간 도둑고양이. 근데 로자리아 하면 이제 좀 임팩트가 없으니까 그래도 인기 있는 애들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한 거 같은데. 근데 다이루크도 고양이 이미지가 있냐고 물어보면 나 진짜 잘 모르겠는데? 다이루크가 고양이 이미지가 있었나? 배지눈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모나. 모나는 약간 그 느낌이네. 검은 고양이 느낌이네. 검은 고양이가 좀 신비스러운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길잡이라거나 신비한? 기슬은 옆에 오즈 붙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까마귀 이미지가 좀 강하달까? 아무튼 뭐 이번에 뭐 만우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벤트 아닌 이벤트도 해주고 참 많이 성장했네요. 원래 이런 거 하나도 안 챙겼는데. 그래도 나름 뭐 이런 것도 나와. 근데 이것도 만우절이라서 거짓말 아니냐? 근데 거짓말이면 법적 조치한다고 이렇게 얘기도 안 했겠지. 되게 재밌네요. 오늘의 킬포인트는 다른 거보다 다이루크 고양이가 가장 킬포인트가 아닐까. 이 변하지 않는 배지눈.